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 될 거야. 안전 운전하십시오. 리얼들입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이제 비가 와서 뚜벅이로 출근했고요. 오늘은 또 비도 오고 또 지난번처럼 10시에 밤 10시에 축구를 한답니다. 예전에는 월드컵 끝날 때 콜이 많이 올라왔는데 요즘에는 뭐 단체로 이렇게 뭐 응원하는 문화가 많이 줄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겨울이고 해서 경기 시작 전에 장거리 콜, 업단가 콜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쯤에도 콜이 나오는데, 끝날 때쯤에는 삥 콜이 많이 나옵니다. 괜찮은 삥 콜. 예. 그래서 오늘 전략은, 시작하기 전에 장거리 콜 좀 타고, 끝날 때쯤에는 집 근처로 와서, 또는 집 근처로 와서, 뭐, 서울 시내로 와서 삥 콜만 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도 그런 전략으로 가고요. 구독자님께서 또 시청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주차하시다가 최근에 사고 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BMW 예. 전진 주차하다가 조금 더 하다가 사고 나신 거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신 분들은요, 저희들이 조심조심 하는 거를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좀 너무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멋있게 빨리빨리 착착. 국산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BMW나 뭐 외제차 같은 경우는 좀 조심조심 하시잖아요. 휠도 좀 조심조심 하고 그런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손님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사고 나면 운전한 사람이 기사이기 때문에 책임은 기사님이 물어주실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본인이 불안하시면 창문을 다 내리셔가지고 좌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좌우 확인을 하시고 또는 바닥도 한 번 확인하시고 한 30cm만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고객이 더더더 했는데 30cm 이상 갔다 그러면은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가지고 한 번 더 내려서 확인하고. 그게 귀찮아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또 외제차라고 해서 어라운드 뷰라고 그 주변 환경이 다 보이는 그런 게 되지 않은 차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항상 뭐 아파트만 가는 게 아니니까, 아파트도 옛날 아파트는 자리가 없어서 뭐 그 인도에다가 걸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괜찮다고 했는데 긁으면 운전하는 사람이 책임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폴드 분할에 대해서 또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신데, 갤럭시 폴드 분할은요, 제 영상 목록에 장비 추천이라는 그 영상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폴드 분할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폴드를 분할 화면이 깨지지 않고요. 그 화면 그 자체로 그 폴드 뜨고 또 이렇게 클릭돼서 폴드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어플을 또 따로 설정하셔야 돼요. 그런 방법까지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로 보시고 꼭 활용하시면 됩니다. 폴드를 쓰는 거는 그 뭐 일반 폰 쓰는 것보다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폴드를 쓰는 겁니다. 네. 그런 거고요. 답변이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항상 격려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분도 계시고 비꼬시는 분도 계세요. 비꼬시 열에 한 분 비꼬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런 분보다 9분 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촬영하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현재 시간 4시 20분밖에 안 됐는데요. 와, 벌써 등에 불이 들어왔네요. 야, 오늘은 골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서 그런지 업소에 차가 별로 없네요. 네, 현재 시간 17시 30분. 여기는 의정부 밀락동 밀락초등학교 앞입니다. 오다가 비가 많이 와서요, 산호동을 경유해서 2만원 경유비 받았습니다. 네, 그냥 얘기 안 했는데 2만원이면 되죠 그러시더라고요.
저 끝나고 나서 이제 고객이랑 얘기를 해서 끝날 때쯤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트러블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 앞에가 밀라 초등학교고요. 여기가 산들마을 아이파크 1단지네요. 여기 밀라 초등학교 옆에 KT 먹자가 있어서 네. 여기서도 콜이 나옵니다. 네. 저는 밀락동 이지구 먹자보다 밀락 이지구 먹자보다 여기 송산역이나 아니면 어룡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대세 미니 붕어빵. 아, 미니 붕어빵 많더라고요. 와, 오늘 같은 날 휠을 안 갖고 나오길 잘했네요. 비가 엄청 오네. 네, 현재 시간 7시 59분, 8시네요. 여기는 미설강변 호반서민 아파트입니다. 바로 나가면 성추 가마골 되어 있고요. 미사역도 가깝고. 지금 펄본의 바베큐에서 콜이 많이 나오네요. 네. 성추 가마골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좀 오는 편이네요. 다행히 의정부보다는 많이 안 옵니다. 8시 18분이고요. 아까 구독자님께서 문의하신 거 화면 분할을 하면은 이렇게 콜이 안 깨지고 화면이 안 깨지고 각각 따로따로 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팀앱은 백그라운드에 넣어가지고요. 이 팝업이 뜹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팝업을 놓고 콜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팀앱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팀앱 같은 경우는 오늘 콜이 많이 없네요. 진짜 완전 비교되네요. 네, 현재 시간 10시 14분. 여기는 파주 금릉역 주변에 서원마을 7단지고요. 운정 프로듀오를 경유해가지고 한 만원 경유해달라니까 5천원만 경유해주시네요. 예, 7만원도 비싼 거다고. 콜센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빗길을 운전을 해봤어야 돼. 콜센터 직원들은 좀 화끈하게 만원 올려주면 참 좋은데 그냥 5천원만 더 올려주시고요. 저는 금릉역으로 가서 거기 먹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후반 40분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12시 45분 여기는 공릉동입니다. 공릉동 라이프 3단지 아직 앞에고요. 금방 왔네요. 네, 내부선을 타고 금방 왔습니다. 와, 콜이 너무 많은데요? 네, 현재 시간 1시 48분. 킥보드를 타고 길을 했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요.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이제 비가 그치면 날씨가 무척 추워진다고 합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이따가 또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문자가 왔는데 최근에 그만두신 기사님께서 아주 온정에 기부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저희 기사님들과 연말에 커피 쿠폰으로 나눠서 예, 그렇게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모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됐고요.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